여러분, 정말 일상생활에서 자주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실 안 틀리고 잘 써야지 중국어를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단어 중에서 하나가 방금, 막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전에 쳐다보면 의미가 몇 개가 나오는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바로 해드릴게요. 사전에서 보면은 깡, 깡깡, 깡차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딱 대놓고 먼저 비교할 친구는 깡차이의 특이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깡차이는요, 명사예요. 시간 명사고요. 깡과 깡깡은 전부 부사예요. 자, 본질 자체, 이름 자체가 요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그래서요? 선생님,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거죠? 설명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는 명사니까요, 단독으로 솔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그리고 수식도 해줄 수가 있어요. 방금 일어났던 일, 방금 했던 말,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어 앞에 넣을 수가 있어요. 방금 너 뭐라 했어? 방금 너 뭐라 했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발령기 잘하지 않나요? 네, 어쨌든 선생님, 그래서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요. 자, 그러면 깡 차이를 넣어서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솔로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너 언제 왔어? 방금. 방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언제 왔어? 방금. 요때 你什么时候来的? 깡차이. 방금. 네, 요렇게 한자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수식할 수 있다 그랬죠? 수식은 바로 방금 표정 무슨 뜻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네 표정 무슨 뜻이니? 방금 표정이라고 하려면 표정은 表情인데요. 깡차이더 表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깡차이더 表情 是什么意思? 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 응? 이렇게 해서 이해가셨죠? 그럼 세 번째로는 주어 앞에도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刚才你说什么? 刚才你说什么? 방금 니 뭐라 했니? 그죠? 요거까지입니다. 이해가셨죠?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먼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깡하고 깡 차이의 두 개의 약간의 미묘한 요런 어감적 차이까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개가 품사는, 하나는 명사, 하나는 부사. 이 두 개의 품사는 다르지만 둘 다 하는 역할을 부사어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상황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어, 방금 막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의 두 개의 차이점, 먼저 한국어로 여러분 한국어 문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공항에 우리가 인천공항에 막 도착해가지고 나 방금 도착했어. 나 이제 지금 랜딩해가지고 방금 막 도착했어. 요 상황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서울은 방금 막 와가지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저 그만할게요. 네, 저, 네, 방금 저는 그러니까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됐죠. 서울에 막 와서 적응이 잘 안 됐어요. 이런 말을 할 때의 막도 있고요. 그렇죠? 이 두 상황. 첫 번째는요, 여러분 깡 차이를 부사로 쓰시면 됩니다. 정말로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에 조금 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깡깡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즉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시점의 이야기를 할 때는 깡차이 깡깡 다 되지만, 두 번째에 썼던 방금 막이라는 건요, 이 도착이라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서울에 왔다는 상황 자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의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일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겠죠? 중국어로서는 뭐 뿌지요, 시간 부지오라,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다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게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시간의 길이지 딱 들었는데 그래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 1년 됐고 막 2년 됐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와서 이런 얘기예요. 중국어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니하오 我刚才到首尔. 다 돼요. 이해 가셨죠? 두 번째 문장은 我刚到首尔还不熟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여기에다가 까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방금 막이라는 의미 외에 두요. 또 어떤 기준점이나 어떤 정도에 있어서의 그것만큼 딱 마침 거기에 도달했다, 그 기준 정도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캐리어 같은 거 들고 가다가 와, 딱 20kg네 이런 거할때 깡. 20公斤 이런 식으로죠. 깡 20公斤 이런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쓸수 있다는 점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나는 벅차요, 선생님 포화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반복 구간으로 넘어가셔도 좋고요. 부정형이라고 해서 정형화시켜서 있는 패턴은 없어요. 근데 이걸 부정형으로 하게 될 경우 부정부사의 위치가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깡차에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깡차에는 다음에 부정을 하시면 돼요. 뿌나 메이가 다 되고요. 그래서 나 방금 아무 말안 했어요 하면 말하지 않았다가 부정이고 방금 아무 말안 했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我刚才没说什么. 我刚才没说什么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깡, 부시를 써서 다음에 깡을 쓰셔야 돼요. 난 방금 온거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왔어요. 我不是刚来昨天晚上来的.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해서 시간을 부정하는지, 오래되지 않았다를 부정해야 될지, 아니면 나는 방금 그 동작을 안 했다를 부정해야 될지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셨죠? 그럼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깡차에 혹은 깡 어느 게 들어가야 될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혹은 깡깡도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1번 문장 해볼게요. 1번 문장.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막 도착했을 때 엄청 마라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말할 때. 생각해 주시고요. 2번. 나는 막, 딱 20살이에요. 저, 막 던지고 계신 거 아니죠, 뭐. 그죠? 나는 딱 20살입니다. 세 번째. 저는 방금 귀국했어요. 나 지금 방금 귀국했어. 네.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나요? 네. 이 문장에 들어갈 깡과 깡차이 중에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문장을 풀로 장문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꼼꼼히 보고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전부 끝났고요. 我们今天学习到这儿.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하시면은 저희 커뮤니티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 주변의 친구분들한테도 추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는 게 많죠?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好的，我们学习到这里，下期见吧，再见。 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刚才的表情是什么意思？刚才你说什么？刚才你说什么？ 刚才你说什么？刚才你说什么？刚才你说什么？刚才你说什么？刚才你说什么？刚才你说什么？我刚到首尔，还不熟悉。我刚到首尔，还不熟悉。我刚到首尔，还不熟悉。我刚到首尔，还不熟悉。我刚到首尔，还不熟悉。我刚到首尔。 还不熟悉，我刚到首尔，还不熟悉。我刚才没说什么呀？我刚才没说什么呀？我刚才没说什么呀？我刚才没说什么呀？我刚才没说什么呀？我刚才没说什么呀？我刚才没说什么呀？我刚才没说什么呀？